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앞에 데이터 시트가 SPA로 되어 있는 칩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I2C에 비해서는 뭔가 좀 많죠. 예. 저도 항상 새로운 타입의 센서 모듈이 오게 되면 이 데이터 시트를 읽는 게참 고역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데이터 시트 안에는 우리가 코드로 적용시켜야 될 많은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8비트 세그먼트라고 하는 이게 세팅해야 될 값이 있고요. 모두 00이라는 것도 그 세팅해야 될 값이 있습니다. 이러한 값들을 저희가 실제로 보면은, 코드로서 저희가 뭐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일단은 똑같습니다. 제 처음에. SPI를 오픈하는 제 처음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SPI를 오픈한 다음에 그 통신을 설정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 통신을 설정하는 값 자체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에 보셨던 00이라는 것 같은 게 SPI 모드 언더바 0이었고요. 그리고 빗 오더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저희가 00이었는데 그게 MSB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 8비트 세그먼트가 있죠? 네, 이게 여기 보시면은 8비트 워드 세팅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가 지금 36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서 세팅되어 있는 그 클락 수로가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클락포트 룸을 보면요. 여기 데이터 시트 제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이제 3.6MHz라고 지금 정의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코드상에서 적용시킬 부분에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프리퀀시 세팅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세팅하는 부분들이 좀 복잡을 해도 이 SPI 같은 경우에서는 이 형태가 뭐 다른 SPI 모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SPI와 관련해서 앞에 보셨던 MCP3008이라는 모듈 여기 잠시 보시면은 이 모듈입니다. 전형적인 칩이라고 하면은 아주 옛날부터 이런 모양으로 항상 그려왔는데요. 여기에 칩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핀이 실제로 그 신호를 받아오는 핀이 되게 됩니다. 즉 보시면은 채널 0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센서는 그라운드 VCC라는 걸 전원을 공급하고 그 아웃으로 해서 이 핀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핀이 나오는 게이 빛의 조도에 따라서 그 볼티지를 저희가 이 핀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핀하고 실제로 채널 0번째 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도의 값의 변화가 채널 0번째 핀으로 계속 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계속 MCP3008이 특정한 값으로 계속 호스트로 보내준다라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게 그 값을 변화시키는 걸로 이해하시면은 뭐 심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채널이 총 8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MCP3008이라고 하는 이칩 하나로 이러한 센서 총 8개를 읽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센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뭐, 자이로 센서도 있고요. 조도 센서도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들이 실제로 보셨던 것처럼 I2C로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것들은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서 이러한 변환치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코드로 좀 다시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값이 왔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 데이터 칩 에서 회사 만든 회사에서 데이터 시트가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세 번째 비트가
롤이 시작됐을 때 상위 2 바이트하고 밑에 10 비트 안에 상위 2 비트는 이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저희가 코드 상으로 한번 구현되는 것을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TX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지금 채널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8개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즉 0번째 채널을 값을 내가 읽어 오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TX에다가 입장한 명령을 보내고요. 그러면은 이 RX에 앞에 보셨던 이러한 포맷으로 해서 데이터가 오게 됩니다. 데이터가 와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똑같이 그 상위 비트를 시프트를 하고 그 값을 읽어오는 것으로 통해서 어떤 특정한 값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실제로 코드로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SPI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초기화하는 과정들이 있죠. 일단 제일 먼저 SPI 오픈이 있고요. 그 다음에 SPI 셋 모드를 통해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0 bit order가 이제 세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비트였기 때문에 8로 세팅하고요. 그다음 frequency가 3.6MHz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세팅합니다. 이걸 통해서 처음에 이 부분을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값을 읽어 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값을 읽어 오면서 가지고 당연히 채널이 많기 때문에 채널을 세팅하는 변수를 지정했고요. 그 변수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채널이 0번째 변수니까 이 0번째 변수에 맞게끔 0x80으로 지금 값을 보내는 명령어를 보내면은 0번째 채널을 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보낼 때 TX 안에 지금 두 바이트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총 세 바이트를 보내게 되는데 앞에 첫 번째 바이트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세팅하는 워드가 있고 0x0이라는 값을 보내고요. 그리고 몇 번째 채널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보내는 바이트가 있고요. 이 정도 다 보냈다라고 하는 끝맺음 하는 바이트가 있죠. 그래서 총 세 바이트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면은 정상적으로, MCP3008이 값을 읽었으면은 이 RX 값, 바이트 안에 이제 그 값을 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싱을 해서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번 I2C에 했던 것처럼 제가 이번에는 또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드 SPI가 있고요. 이제 이걸 I2C를 했었으니까 지우고 리드 SPI 해서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값은 I2C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0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또 거의 950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실제로 저희가 한번 값을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640으로 떨어지죠. 다시 하냐면은 950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또 I2C랑 했을 때 변화가 좀 틀리죠. 여기서의 950이라는 게 950 럭스라는 말이 아닙니다. 950이라고 하는 그 볼티지 값을 의미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950이 의미하는 실제 럭스가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줄였을 때, 이게 지금 617이라고 하는, 629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럭스가 있겠죠.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코드를 해주는 부분이 들어가줘야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룩스로 그 값이 반환되게 되는 겁니다. 아날로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제 물리값 변환 과정이 코드상에 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 센서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센서의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리 하시면서 변환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은 이게 가장 심플한 과정입니다. 지금 조도 센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통해서 하나는 I2C, 하나는 SPI로 통해서 이걸 제어를 직접 읽어오는 과정들을 보여드렸었죠.
하면은 이걸 통해서 이거 많은 그 외에 많은 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센서들도 이러한 양상 안에는 다 제어 뭐갑 1고구나 지금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